박혜수의 비하인드. 사실 그래서 어제 운동하고 있는데 얘가 전화와가지고 내일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자마자 회식하려고 그랬거든. 회랑 소주나 먹어야겠다 했는데 결국 쭉 나간 걸로. 그리고 운동 한 시간 더 했어. 배를 먹을 때 내일 밤처럼 내가 분장 거의 2시간 걸리는 거를 빨리 찍는 거 뭐라 그러지 이거? 타임랩스 지금 찍고 있어. 메이크업 지우는 것까지 일단 타임랩스를 하나 찍어놓을게. 희준이 형이 한 거 보고 같은 팀이거든.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어떻게 무겁게 손목 어떡하려고. 찢었다 이런 표현 이런 말. 아 이거 너무 멋있다. 킹 받네. 킹 받는 거 있지. 안 죽거든. 오늘 되게 입장 그냥 쭉 하시면 돼요. 하시죠. 계속 연극 작업을 놓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.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벚꽃동산의 로빠인이라는 배역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예, 그 제가 나중에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싶었고 이 작품에 대한 벚꽃동산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갖고 있었고 같이 하는 배우들이랑 꼭 무대에 서보고 싶었었습니다. 예. And Hazel is one of my favorite actors, full stop, in the world. A titan, a huge and powerful. 박혜수 배우님의 경우에는 전 세계 배우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. 어떤 강렬한 느낌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연약함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빠르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샀습니다라는 대사를 하기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제 눈에는 그려지지가 않아서 좋은 연출가가 또는 좋은 무대에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면은 좀 그 대사를 좀 멋있게 듣지 않을까? 멋있다기보다는 그 인간으로 뵙지 않을까 해서 그 사실 그 제가 샀습니다라는 대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되게 특수한 상황에 이 작품은 원캐스트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. 왜냐면 저희 얘기를 다 꺼내놔가지고 그 캐릭터는 저희가 만들어낸 캐릭터거든요. 그 이름조차도. 근데 10명의 배우가 각자 다른 악기, 완전히 각자 다른 악기인데 정말 지금은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서
셋. 네. 네, 감사합니다.